안녕하십니까.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지금 곱슬이시면서, 예, 만약 조금 이렇게 데미지가 있어요. 곱슬은 조금 심한 곱슬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매직을 하면서 시컬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아이롱에 맞는 디자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커트로, 지금 제가 살짝씩 그 질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쿠아 프로틴 A로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요. 10분, 자연 방치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펌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고객님 지금 그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편마성 그죠? 곱슬이 굉장히 모발이 가늘면서 편마성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편마성 곱슬은 조금 어렵겠죠. 일반 곱슬보다 그 상태이면서 내려오면 모발을 끝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일단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한 후에 제가 지금 곱슬이기 때문에 손상도 있지만 피카에 있는 펌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저는 C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믹스했습니다. 그래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 부분은 데미지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원터치로 한번 C2는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편마성 곱슬이나 또 발수성 모발일 때는 원장님들이 연화펌제, 환원제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할까 그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피카에 있는 C2 건강모 펌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열처리 10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원터치로 하고 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하고 컬 테스트 해볼게요. 자, 어때요? 잘 나왔죠? 잘 나왔어요. 그죠? 리치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PB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했습니다. 여기다 한 펌프씩 넣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네, 걷어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어때요? 막 반짝반짝반짝 그러죠? 네. 약이 들어가면 신기하지 않나요? 약이 이렇게 새 신약이 들어가면 어때요? 새 약이 들어가면 머리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앞전에 발랐던 머리에서. 근데 어때요? 건강을 찾으면서 이렇게 반짝반짝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이고요. 그 다음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2차까지 하고요. 나풀 연화가 되겠죠. 아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손바닥에 한번 보여요. 어때요? 와우! 예. 잘 흘러요, 윤기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맨 위가 되게 손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자체가 되게 좋아요. 여기 맨 윗머리, 탄머리 같은 경우는 되게 건조하고 손상이 좀 심했던 부분인데, 윤기 보세요. 끝내주죠. 그죠? 이렇게 해서 트리플 연화하고, 완전 다시 깨끗이 헹군 다음에,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끗이 물로 세척한 다음에 1번인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케라틴 폴리를 1차적으로 분사를 골고루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하겠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빗질 한번 골고루 해서 빗질을 함으로 인해서 골고루 모수지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쁘게 하신 다음에 자, 2번인 필을 하겠습니다. 2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원장님? 2번입니다. 네, 2번. 네. 자,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듬뿍 발라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열정 대단합니다.
어만들에게도 나눠주고 가시겠죠? 귀 나눠주고 가십시오. 네. 자. 자, 2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관측 물질을 채워주면서 CMC까지 들어있고요.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네, 마스크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시고 빗질 한번 또 싹 해주세요. 원장님, 굉장히 점점 좋아지고 있죠? 네. 윤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윤기가요? 네. 네. 부드럽기도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오, 와우, 그죠? 그래요? 네, 물미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 우리 효자 매뉴얼 케라틴 핫 오일입니다. 케라틴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오일입니다. 네, 자, 얘도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발라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하고 빗질하고, 네, 가볍게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연화하시고 나서 샴푸하고 나와서 보시면 네, 곱슬머리는 연화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 구별이 안 돼요 하시는데요.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연화가 잘 되면 곱슬머리에 연화가 잘 되면 나오셨을 때 이 곱슬기가 없어요. 네, 만약에 원장님들이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좀 와서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곱슬기가 전혀 없어요. 아까 곱슬이 굉장히 심한 모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연화가 굉장히 잘 된 거고 만약에 내가 연화가 됐다 해서 샴푸를 하고 나왔는데도 여기 곱슬기가 있어요. 그럼 다시 연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의 더블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13mm로 예, 여기서 13mm로 네, 글러브를 45도 각도에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셔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저희는 더블로 합니다. 자, 피카의 장점입니다. 17mm입니다.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쭉 빼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기본은 스파트예요. 근데 우리 고객님 두상이 작아서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우측 먼저 할게요. 우측 얼마나 피카 아이롱을 가지고 하면 쉽게 아이롱을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분사되어 있네요. 그러면 피카를 분사해 주세요. 해주시고요. 네, 뿌리를 분산을 하게 되면 수분 조절도 되고 활력도 활력 있는 컬러가 얻을 수 있는 게 저희 콜리예요. 그래서 수분 조절을 빠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한 바퀴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시컬폼이니까 그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잡으신 다음에 이분하죠. 이런 곱슬일 경우에는 자 연예인 덮개를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해서 싹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웨이브도 곱슬 머리에 웨이브 그 곱슬 머리가 펴지면서 웨이브가 더 윤기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측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도 한번 같이 어차피 두 파트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좌측이에요. 자, 좌측도 마찬가지로 자, 수분 콜리 분사하시고 자, 콜리를 분사를 하시면 수분 조절도 되지만 활력도 강화력이 있죠. 컬이 강하게 나오게 할까 싶을 때는 콜리를 분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이렇게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어때요? 또록하고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살짝 잡아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그 다음에 자, 곱슬이 어때요? 커지면서 예, 웨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두 번째 판넬도 자 우측부터 폴리 분사하시고요. 자, 이걸로 자 22mm입니다. 22mm 아이롱 가지시고 C컬만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한 바퀴 반 정도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 톡톡톡 휘어 올라오죠. 그러면 자 피카로 롱 아이롱으로 하시면 그 아이롱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덮개 아이롱이 있으면 자 곱슬머리도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예. 웨이브가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나와요. 제가 요즘에 보면 강사님 왜 이렇게 웨이브가 깨끗하게 나와요? 그러는데 덮개 아이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덮개 아이롱이 효자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당겼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우측했어요. 자 좌측입니다. 두 판넬로 하니까 되게 쉽네요. 네. 우리 고객님들 두상이 다 이렇게 작으면 진짜 좋겠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폴리 분사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조금 기다려주세요. 여기가 첫 뜸은 아니에요. 수분이 건조되도록 기다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덮으시고 연예인답게 덮어주세요.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자, 윤기 보이세요? 예, 네, 굉장하죠? 예. 네. 우리 피카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굉장하네요. 저도 놀랍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네,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폴리 가볍게 한번 분사해 주시고요. 폴리를 분사를 하셔서 하시면 수분 조절도 되고 컬 강화력이라서 컬이 어때요? 탄력 있게 나와요. 예, 네, 또 케라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발에 또 단백질,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조금만 빼겠습니다. 네, C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층이 있어도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어때요? 윤기가 올라오나요? 이 상태에서 놓습니다. 자, 윤기 대단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측에 지금 세 번째입니다. 또 좌측으로 또 세 번째 판넬 하겠습니다. 두 판넬을 지금 섹션은 두 개로 나눴어요. 네, 두상이 작아서. 자, 폴리 한번 분사해 주시고요. 자, 22mm입니다. 현재 22mm를 가지고 자, 원장님 이렇게 해서 수분을 천천히 날려주신 다음에 놓으시고 자, 빗을 아이롱에다 이렇게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얘를 천천히 돌려주시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네, 이 상태에서 네, 빠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빼세요. 자, 그 다음에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덮개가 효자 아이롱입니다. 네, 아마 아이롱에 있어서 저는 롱 아이롱에 있어서 얘 때문에 이 덮개 아이롱 때문에 피카에 반했어요. 자, 곱슬머리도 펴지면서 컬이 생긴다. 어때요? 멋있죠? 예, 원권으로서는 그게 한계가 있는데 덮개 아이롱, 예, 연예인 덮개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원장님들도 이거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좌측도 지금 세 번째로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이에요. 마지막 판넬은 합쳤어요. 그냥 제가 합쳤어요. 그러니까 두 섹션으로 나눠서 우측에 지금 하나, 둘, 세 개,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예요. 자, 여기는 하나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폴리를 먼저 분사를 하신 다음에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시컬펌이에요. 시컬펌이라 원장님들이 그냥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층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천히 뜸을 들여주세요. 네. 빠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연결하는 거니까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윤기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해서 다렸습니다. 어때요? 곱슬이 펴지면서 얘로 그냥 눌러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다려주면 곱슬도 펴지면서 예, 이렇게 웨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너무 좋죠. 예, 원장님들도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예, 이렇게 하면 원장님 우리 타석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와인딩이 자 시컬펌이에요. 근데 두상이 작아요. 두 판넬로 나눠서 하나 둘 셋 좌측도 하나 둘 셋 여섯 개예요. 마지막에 일곱 개, 앞에 여덟 개, 하나에서 여덟 개, 총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네, 감동입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